네, 이번은 오베이 테일게이터 S입니다. 하루 종일 속옷만 입고 화상회의에 참여한 뒤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테일게이터 S 차량이 딱입니다. 튜닝샵에서 스트리트 레이서용 차량처럼 변신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라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오후 9시에 시작될 아이디어 회의에 제대로 힘을 보태줄 겁니다. 네, 112만 달러고요. 이거가 아마 레벨 순으로 두 번째, 아마 유로스 바로 다음에 거래 가격이 언락되는 그런 차량일 겁니다. 거래 가격으로는 112만 달러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바로 개조해 보겠습니다. 네, 세단 카테고리고요. 모티브 차량은 아우디 RS7이라고 합니다. 내구도 해주고요. 브레이크, 범퍼, 네, 뭐 이렇게 있고요. 뒷범퍼, 네, 이렇게 있는데 저는 1차 GT 범퍼 이걸로 가겠습니다. 수영 날개 안 달고요. 엔진 에어 필터 저는 플라스틱 이걸로 하겠습니다. 엔진 블록. 엔진 블록 재고품으로 가고요. 레일 커버. 이건 카본 에이펙스 레일 커버로 가겠습니다. 스트럿 브레이스. 이거는 카본 스트럿 브레이스로 가고요. 엔진 튜닝 4단계 해주고요. 인터쿨러. 이거는 워터 스프레이 인터쿨러 이걸로 가겠습니다. 머플러. 오씨, 카메라 왜 이래? 개인적으로 더블 라운드가 티타늄이 아닌 버전이 있으면 좋겠는데. TV 다 티타늄 버전이네요. 그렇다면 이거 왜 이러지 카메라가? 듀얼 카본 보호 블러로 하겠습니다. 팬더. 여기서 오버 팬더 할 수 있지만 GTA 휠 오프셋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휠은 그대로고 그냥 말 그대로 팬더만 차에 붙이는 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개조 항목이기 때문에 2차나 스티커나 카본으로 할 수도 있고요. 후드 캐치 달지 않고요. 후드 후드
후드는 그냥 1차 루버 후드로 하겠습니다. 경적, 인테리어. 카본 레이스 인테리어 하고요. 문. 이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카본 트랙 시트로 하고요. 핸들. 스프린트 라이트로 하겠습니다. 조명. 상징. 네, 무슨 니드 포 스피드에서 볼보한 상징이 많네요. 미러 카본 미러 하고요. 머드가드. 머드가드는 보기 안 좋으니까 안 하고요. 번호판 홀더. 이거는 왼쪽으로 치우쳐 놓고요. 도색. 도색 다시 한번 부강 화이트. 2차 색상. 2차 색상은 루프를 바꿔주네요. 그러면 맞춰주고요. 트림 색상. 쥐색. 액센트. 아이스 화이트 하고요. 조직 상징은, 안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지붕 액세서리. 네, 루프 스쿱들도 달 수 있습니다. 지붕. 카본 루프 하고요. 스커트. 네, 이렇게 있습니다. 스포일러. 립 스포일러가 되게 많은 게 마음에 드네요. 저는 1차 스몰 립으로 가겠습니다. 아, 아니다. 카본 스몰 립으로 하고요. 차광띠. 네, 이렇게 있고요. 서스펜션. 트랜스미션. 트렁크. 카본 트렁크가 되네요. 네, 그렇고요. 터보. 휠. 트랙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레벨 제한 걸려서 살 수가 없네요. 그러면 스트리트로 가서 코스모 막3. 휠 색상은 골드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토믹 로고하고 방탄 타이어. 네, 이렇게 개조가 끝이 났습니다. 먼저 바로 드라이브 트레인 구동기에 봐야겠죠. 네, 푸른 구동입니다.
이제 가속력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세단 클래스라서 그런지 되게 좀 더디다는 느낌이 있네요. 뭔가 뒤에서 팍 끌어주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네, 세단치고는 상당히 빠른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레이스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거고요. 그럼 바로 네, 다 열리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네, 정상적으로 다 열리고요. 네, 다 열립니다. 자, 레이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도 제대로 못 하고. 일단 카테고리가 세단이라는 점, 그거를 이제 감안하고 봐야 합니다. 세단인데 상당히 코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되게 립도 쭉쭉 잘 잡힙니다. 하지만 세단 카테고리에 있다는 점에서 일단 튜너 업데이트 튜너 카테고리에서 일단 레이스 쓰진 못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확실히 세단에서는 경쟁력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조 항목에 그릴이 없는 것이 살짝 아쉽네요. 상당히 세단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 네, 이번에 상당히 이제 세단 클래스도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상당히 괜찮은 촬영이었습니다. 다음!